둘째,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국민의 일상과 전 산업에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디지털 초격차를 유지하겠습니다.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사물형 인터넷 등 ICT 융합 신산업을 지원해 초연결, 초지능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플래닛 IX is a blockchain-based strategy and trading game with a virtual copy of our planet as its playing field. Imagine yourself playing a digital version of Monopoly together with an unlimited number of players, where instead of streets, your goal is to acquire virtual land parcels called pix. A pix is a 10 by 10 meter squared, hexagon-shaped tile of land, organized into 9 different types of classifications, and divided into 5 different tiers of ranking hierarchy. These picks are available through pack drops, and each pack is randomly generated. So, just like you rely on chance in Monopoly, you never know where on the world map your assets will be located. The amount of picks in the pack depends on the size of pack you choose to purchase. Each pack drop comes with specific tier and classification directives, meaning you can narrow down and tailor your future collection. Your goal with Planet IX picks should be to buy, trade, and collect as many picks in close proximity to one another as possible. When you've traded or collaborated your way to a larger area of picks, you will get the opportunity to exchange the collective land into an NFT with true ownership. Planet IX has utilized the revenue from PIX packs sold to invest directly in real-world assets. This means that NFTs owned will result in you receiving quarterly dividends from these assets. All NFT holders will receive the full amount of profit generated from these sustainable investments. Planet IX is part of the future in blockchain gaming. And with a combination of sustainable investments in real-world assets is taking play to earn into a new era. We are building the planet of tomorrow. 멀티월렛입니다. 멀티월렛이 나왔는데요. 클라우드1이 말하기를 클라우드1은 어떠한 가상화폐를 만들 생각은 없다. 그렇지만 블록체인계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멀티올렛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요. 보시고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올렛 기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능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 하고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그 크라우드 네트워크로서 전략적인 파트너가 라이선스를 가진 게 준비되어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는 거는 공짜로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웨덴 아트 페이먼트 솔루션이라고 해놨는데 어떻든 그 억세스 할 수 있는 것들이 모든 국가에서 전부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그 그냥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월렛하고 생각을 하시면 그 코인들만 가지고 저장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계를 떠나서 이 어느 나라 돈이든지 상관이 없는 거고, 또 여기 주식 거래, 주식 투자에 대한 것들도 여기에서 바로 그 소비하는 게 가능하다. 지금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포인트는 여기에 주식이 들어온다 하는 그런 관점도 있지만 어느 주식이 들어오느냐, 어느 상장사가 들어오느냐 여기에 관심을 보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상장되는 회사의 주식을 관심을 가져보시면 크라우드온과 협력하고 있는 주식 거래소가 어디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이면 또 다른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계속해서 그 주식 시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나 사고 팔 수 있는 그 시스템들을 지원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또 그 어떤 그 큰 공유하는 풀 속에서 아주 조그맣게 나누어서도 살 수가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매매나 부분적인 그 사고 파는 게 가능하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뭐냐면 누구에게나 즉각적으로 전송하는 걸 가능하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바로바로 그 조각조각 내서 전송이 가능하다는 게 여기저기로 다 분산해서 그 전송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 또 가장 또 중요한 게 나와 있네요. 가능하는 모든 게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하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썼다 하는 지금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의 커미션, 순항들의 전부 다 이 지갑 속으로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받는 순항들이 전부 다 이 지갑으로 옴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말하는 6월 이후에 가장 완벽한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내겠다 하는 이야기가 이 월렛으로 결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태까지 비트코인으로 출금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하고 그 불만들을 많이 토로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이 월렛으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바로 현금화하는 게 쉽게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은행으로 연결되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AN과 SWIFT BIC 넘버들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은행으로도 바로바로 계산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페이나 구글페이를 쓰므로써 현지에서 바로 지불할 수 있는 카드 역할을 한다. 이게 카드가 내장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장형이 아니라 내장형으로서의 이 카드가 보관이 되어서 여기에 이제 바로 애플페이나 구글페이하고 연결이 된다. 이런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애플페이나 구글페이는 별로 이렇게 능숙하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늘 능숙한 중국의 페이들이, 결제페이들이 그 능숙할 건데요. 이걸 보면 미국과의 상당한 그 유기적인 활동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크라우드원이 지금 미국의 이제 법정망에 그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근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크라우드원이 미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을 때 전 세계적으로 합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그 근간을 만든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페이 시스템이 중국의 페이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미국의 페이 시스템 애플페이나 구글페이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참조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 월렛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The most well-designed and developed community-based network platform is named Discord. Discord is mostly recognized within the gaming, crypto, and influencer communities, but more companies turn to Discord based on the overview and interactions it allows the customers and users to exchange with each other. Being a community-driven game, Planet IX focuses on being transparent and easily accessible. Through Discord, we let players discuss different topics and exchange valuable insights and strategies. We also encourage our community to give suggestions and feedback on the platform. Our mission is for the community to play a big part in how we as a company evolve and take this vision forward. By being responsive to the feedback we receive and making changes to ensure the vast majority of players' requests are met, we are confident this is the way forward. We are constantly searching for key individuals within our community for moderating, leading, and even administering our community. If you share our vision of a greener world and love interacting with people, please feel free to reach out or take part in community discussions. 플래닛 IX is a game, a digital copy of the planet where players can buy, collect, and trade picks, which is how we call the lots of land. People will get packages and then go into the marketplace and then they can sell, exchange,
buy directly from other players. Play smart and you're going to get rewarded. The philosophy is quite simple. Like, we believe that every player should have equal chances to win. Even if you don't put too much in the game when you start, you will maybe score a pack of legendary picks, which are extremely valuable. We partnered up with a tree foundation, and we're going to plant like tons and tons of trees. And those guys did not only plant trees, but they have like really beautiful social work happening. And I think with the success of the game, the more players we have in the platform, the more trees we're going to plant, and we're going to keep doing this beautiful social work. But like gameplay wise, I think the most exciting part for me is the land picks, which are like NFTs. NFTs, cryptocurrencies, bitcoins, etc. We have a fully dedicated team just working on it. And the main focus of them is, of course, building something that works and makes sense, but also demystifying the entire thing. Because when you say NFTs, when you say bitcoins, cryptocurrency, a lot of people say, no, that's not for me. Soon we'll have tutorials online and showing like how easy this entire NFT world will be. The initial idea was merely focused on virtual real estate and a bit of trading, but like we ended up gamifying every little bit of it. That's why we call a game and not a platform. End of the day, we just made something that is fun and equally rewarding to players. What made Planet IX stand out is for sure the landmark picks, like the NFTs. Like imagine 3D representations of world monuments, world buildings, such as like, I don't know, Christ the Redeemer in Brazil or the Taj Mahal in India. Like there's only one of those in the world. And in Planet IX, the same thing, only one copy. Like in that sense, you can imagine how much valuable those things are in game. Like it's gonna be awesome. The main mechanics, well, like there's a lot, but to sum up, there are pick tiers from common all the way to legendary. Like the amount of picks that you own, the collectiveness of it all also dictates the value. There's the marketplace, which I believe is gonna be a thing on its own. Drops, so you have weekly drops, like not the entire planet will be up for grabs to begin with. You're gonna have specific zones, specific areas. You have packs of picks, like you can get mixed packs, you can get picks of specific tiers, and you can even have super special packs where you can actually go in the map and choose exactly the location that you want. Strategy tips, I would say be there every day. Don't miss any drops. Like even on regions or zones that you believe that you're not really interested, think that thousands or maybe even millions of other players are there and they want that piece of land. So in that sense, like once you own it, someone else wants to own it, and then you can negotiate your way through. Go on marketplace, sell it for 10, 100 times more what you paid for. If you do it smart, you're gonna get rewarded. There are plenty of platforms out there doing just a small part of what we do. And that's why we call ourselves a game and not just a platform. Like in the future, we are looking into giving players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their collection of picks. So their collections will become NFTs on itself, which is huge. They will see the benefits of playing the game, like besides their own benefits, they're gonna see the good things that they're doing to the planet. And I think that's just like great to break the barrier. Like we really want everyone to understand that what we're doing, it's not only digitally, it's for every single player and also for the planet. We're building something super special here. If you're as excited as I am about Planet IX, come and join us and let's build the planet of tomorrow. CloudOne 플랫폼은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변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숨겨진 비전을 보고 기회 창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화폐혁명의 변곡점에 있습니다.
화폐혁명 다음에 소비자 혁명이 올 것이고 크라우드원 플랫폼이 그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돈을 풀고 있습니다. 최근 모든 경제현상 중심에는 달러가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형 경기 부양책으로 2020년 2월부터 3개월 동안 3조 달러를 시중에 풀었습니다. 달러는 기축화폐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달러를 전 세계 경제를 위해 풀지 않았을 겁니다. 자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2조 3천억 달러를 또 발행한다고 합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됩니다. 인플레이션 중에 무서운 것은 하이 인플레이션입니다. 통화정책의 조절이 불가능해지면 화폐가 휴지종이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달러의 가치 하락은 기축화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각국은 환율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같이 풀어서 자국의 화폐 가치를 하락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내수시장과 수출의 감소로 인해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하여 돈의 가치를 하락시켜야 하므로 양적 완화를 하여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환율 방어를 해야 합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달러를 발행하면 다른 나라도 화폐를 발행하여 환율 방어를 합니다. 기축화폐인 달러의 발행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았을 겁니다. 세계경제 위기감은 유례 없이 매우 높습니다. 저금리도 아닌 초저금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 투자와 소비지수가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요즘 경제현상입니다. 투자와 소비지수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성장이 아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봉쇄로 인해 각국 정부는 경기 부양책으로 많은 돈을 풀었지만 부유층 자산은 더욱 늘어나고 빈곤층 자산은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1%의 자산이 나머지 99%의 자산을 앞질렀다는 겁니다. 병이 들었을 때 약을 처방받는 것이 통화정책이고 주사 처방을 받는 것이 재정정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급작스럽게 많은 돈이 풀리면 효과는 있지만 후유증이 매우 심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 미연준이 테이퍼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제 달러를 걷어들이겠다는 건데 서서히 걷어들어야 타격을 덜 받습니다만 너무 많은 달러가 발행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돈을 걷어들이는 긴축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비교하면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취업률입니다. 미국은 눈높이만 낮추면 취업을 할 수 있다는데 우리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경제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고 취업도 안 되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설명하는 내용에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크라우드원은 새로운 바람입니다. 화폐혁명 다음에 오는 소비자 혁명의 시작을 크라우드원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우위에 있는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소비 시스템, 플랫폼 또는 쇼핑몰에서 우리는 편리성 때문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비 생활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일을 하여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지출이 빠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일을 하느라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약간의 포인트를 받아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안 되기에 일을 손에서 놓을 수 없습니다. 악순환 소비 패턴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소비자의 인식이 변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비자가 이윤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0대 기업입니다. 2위 사우디아람코는 석유회사이고 9위 TSMC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리고 10위는 전기차로 유명한 테슬라입니다. 7개 회사가 플랫폼 기업입니다. 제조회사가 아닙니다. 제품이 없고 정보 서비스만 제공하는 플랫폼만 있는 기업들이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은 친구를 찾아주는 플랫폼으로 2004년도 창업하였고 현재 회원수가 23억 명입니다. 1년 광고 수익이 95조입니다. 플랫폼에 접속하는 회원들에게 동전 한 푼 주지 않는데 여전히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2010년부터
무료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원 4,700만 명을 모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1년 수익이 약 4,500억 원이랍니다. 많은 사람들과 연결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행 없는 은행, 택시 한 대도 없는 택시 회사, 게임 개발 회사 없이 게임을 제공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500만 명 이상의 고객을 모집하여 거대 은행이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은행들은 문을 닫고 있는데 카카오뱅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택시의 누적 호출 건수는 9,700만 건입니다. 국민 1인당 3번 이상 카카오택시를 이용하였다는 겁니다. 김범수 의장의 자산 규모는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무료문자 서비스를 하면서 6년 동안 적자를 봤습니다. 적자만 보는 회사에 투자를 한 분들은 부자 될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흔히 흑자를 보는 회사에 투자를 하지만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회사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이베이는 경매 플랫폼입니다. 지마켓, 옥션, 지구 쇼핑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이베이를 인수하였습니다. 신세계는 이마트와 숙쇼핑몰을 소유하고 있는데 확장하여 이베이를 인수하였습니다. 플랫폼이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본가가 아닙니다.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0위 안에 플랫폼 회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기존 전통적인 기업들을 제치고 1등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 자산은 회원입니다. 막대한 수익을 회원을 기반으로 만들고 있지만 기업들은 회원들에게 수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크라우드원도 플랫폼 기업입니다. 회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매우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플랫폼 기업들이 외면하였던 회원들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크라우드원 플랫폼에 많은 회사들이 제휴를 합니다. 수익이 창출되고 이익의 약 80%를 회원들에게 공유하여 되돌려주는 겁니다. 자본가들이 가져갔던 이익의 약 80%가 회원들에게 공유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가로부터 투자를 받지 않습니다. 매체를 통해 광고하지 않습니다. 기존 플랫폼에서 게임을 하고 여행 시 호텔을 예약하고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것을 크라우드원에서 하면 이윤의 약 80%를 회원들에게 공유해주겠다는 겁니다. 회원들이 이윤을 가져간다는 것은 소비자혁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면 당했던 소비자인 회원들이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카카오가 12년 동안 4,500에서 4,700만 명 회원을 모집하였는데 크라우드원은 18개월 만에 3천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회원이 이윤의 약 80%를 공유하여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크라우드원은 전 세계에서 회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한계가 없어 곧 1억 명 회원을 돌파할 것으로 봅니다. 비즈니스 400 페이지는 전 세계 직접 판매 순위를 매기는 곳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원이 현재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암웨이사는 12위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암웨이는 2020년 29%를 커미션으로 지급하였고 모멘텀 순위는 35위입니다. 크라우드원은 2020년 75%를 커미션으로 지급하였고 현재 모멘텀 순위는 3위를 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원은 세계 1등 플랫폼 기업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임계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임계점을 돌파하려면 어느 정도의 회원이 필요할까요? 이미 3,200만 명의 회원을 돌파하였습니다. 크라우드원 플랫폼 회원 수가 5년 안에 20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페이스북이 17년 동안 23억 회원을 만들어 광고 수익만 95조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회원을 토대로 수익을 만들었는데 회원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크라우드원 플랫폼이 20억 명 회원이 모집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페이스북은 광고 수익만 가지고 있지만 크라우드원은 서비스 및 상품 매출에 따른 수익이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이 5년 후에 어떻게 성장해 있을지를 말입니다.
회원 1억 명을 돌파하면 거대 플랫폼 기업이 될 겁니다. 지금 대부분은 디지털 상품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소비재와 내구재가 런칭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1억 명 회원이 확보되면 디지털 상품에 한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 7월이 되면 플래넷 IX가 오픈됩니다. 가능성은 미래입니다. 미래는 나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QR코드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무료입니다. 회원에 가입하면 서비스를 이용하고 제품 구매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을 소개하고 기여도에 대한 소득을 받고 싶으면 스타트 패키지를 구매하면 됩니다. 추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기여도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기 때문입니다. 화이트 109유로 스타트 패키지를 구매하면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혜택이 많은 티타늄 프로로 업그레이드 하려면 3,890유로가 필요합니다. 차액만큼 입금하여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109유로로 화이트 패키지를 구매하면 299유로 블랙 패키지로 업그레이드 되는데 무료입니다. 그리고 849유로로 티타늄 프로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이벤트 기간에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티타늄 프로로 업그레이드하면 7월에 오픈되는 플래넷 IX 가상부동산 헥사곤 픽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130픽스로 시작해서 주마다 10픽스씩 감소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처음 이벤트 시 150유로, 두 번째 이벤트 175유로, 현재 세 번째 이벤트 199유로로 2만 픽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7월 13일 오픈되면 두 배 정도로 오를 것입니다. 지금이 구매의 적기라고 봅니다. 크라우드원 플랫폼은 기존 플랫폼들처럼 편리성을 제공해주고 이윤 약 80%를 회원들에게 공유하는 플랫폼입니다. 소비가 소득으로 다시 변환되어 들어오는 선순환 소비 패턴이라고 봅니다. 신문자료에 보면 지금까지의 설명을 압축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원 플랫폼은 우리의 희망이자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입니다. 크라우드원은 소비자들의 희망이고 꿈을 이룰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크라우드원은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 시장을 개척할 것입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소통 방법도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이제 유형의 자산에서 만들어지는 가치보다 무형의 자산에서 만들어지는 가치가 상승하는 시대로 돌입하였습니다. 2010년으로 되돌아간다면 비트코인을 샀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지 않았을 겁니다. 제2의 비트코인 가상 부동산 세상이 우리를 흥분하게 합니다. 가상 부동산 소유권을 인증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NFT 기술이 결합되어야 하는데 NF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FT는 디지털 정품 또는 소유 인증서라고 합니다. 흔히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합니다. 왼쪽 그림은 디지털 사진으로 비풀이라는 화가가 5천 점의 그림을 디지털 사진 한 장에 담았다고 합니다. 이 디지털 그림을 NFT로 인증을 받아 경매에 내놓았는데 785억 원 가격으로 낙찰되었다는 겁니다. 트위터의 CEO가 첫 트위트의 메시지를 캡처한 것이 33억 원에 낙찰되기도 하였습니다. 디지털 화폐 이더리움은 다 같은 이더리움이지만 기티 디지털 사진처럼 인증번호가 있는 것은 원본이 인증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단지 사본이라 가치가 없습니다. 인증받은 원본만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가상부동산도 NFT로 인증되어야만 가치가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여야 가치가 있습니다. 현실 세상에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NFT가 무엇인지 개념을 잡았을 겁니다. 구글어스트가 먼저 가상부동산 시장을 오픈하였습니다. 어스트가 열릴 때 10센트에 점유했던 땅의 가치가 최고 129,900%까지 올라갔습니다. 한국 땅도 36,17% 가치가 상승하였습니다. 30만 명 회원이 6개월 만에 만들어진 시장입니다. 제2의 비트코인이라 부르는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 시장입니다.
구글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땅을 사고 팔고 하지만 자원을 채취하고 건물도 건축해서 임대를 하고 판매할 수 있고 인프라를 구축하여 소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30만 명 회원 구글이 만든 시장의 가치를 보셨는데 플래넷 IX는 500만 명이 만드는 시장입니다. 플랫폼은 회원이 많을수록 높은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크라우드원은 소비자들의 희망이고 꿈을 이룰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크라우드원은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 시장을 개척할 것입니다. 크라우드원 플랫폼이 회원을 모집하는데 회원의 추천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 모집 기여도에 따라 소득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전체 회원 가치에 따라 소득을 만드는 시원보상, 멀티월렛과 가상부동산 수익도 있습니다. 총 7종류의 보상이 있고 로열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입하고 14일 이내에 4명의 회원을 추천하면 선물 코드 하나를 받습니다. 패키지 구매 시 사용할 수 있어 현금처럼 사용합니다. 회원에 가입하고 회원을 소개하여 보너스를 받는 권리를 얻기 위해 스타트 패키지를 구매할 때 발생되는 비즈니스 점수가 있습니다. 화이트 60, 블랙 190, 골드 500, 티타늄 1550, 티타늄 프로 2250 비즈니스 점수가 발생됩니다. 회원이 가입되면 좌측과 우측에 배치되어 비즈니스 포인트가 누적됩니다. 최소 좌측에 1명, 우측에 1명, 2명의 회원을 추천하면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점수가 많은 쪽이 적은 쪽의 2배가 안 될 경우, 2배까지, 3배가 안 될 경우, 3배까지, 3배를 넘을 경우 4배까지 준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바이너리 수당은 작은 쪽만 지급합니다. 크라우드원이 독특하게 바이너리 수당을 주기 때문에 크라우드 보너스라고 합니다. 10만원일 경우 40만원까지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크라우드 비즈니스 포인트는 누적되어 직급을 갑니다. 보너스로 받은 비즈니스 포인트가 누적된 것이 직급입니다. 다시 말해 직급 유지 조건 없고 직급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5명을 추천하였다면 크라우드 보너스 10%를 1대까지 받습니다. 10명 추천 시 2대까지 받고 15명 추천하면 3대까지 20명 추천 시 4대까지 25명 추천 시 5대까지 매칭 보너스를 받습니다. 5대까지 받는다면 수만 명에서 발생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매우 많을 것입니다. 크라우드와 매칭 보너스를 합해서 일주일에 받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1레벨에서 13레벨까지 한 주에 약 2,500만원 받을 수 있으니까 월 1억 원의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역으로 계산해서 한도액이 넘으면 지급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스타트 패키지에 의해서 발생되는 보너스를 설명하였습니다. 상품과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회원에게 제공되는 할인 금액과 직접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을 100%로 환산하여 판매 보너스, 활성 사용자 보너스, 자녀 보너스, 시원 보상을 지급합니다. 판매 보너스는 추천한 회원의 매출에 대한 이익 15%를 한 달에 한 번 지급받습니다. 활성 사용자 풀 보너스는 분기마다 지급받는데 제품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이윤의 25% 받습니다. 자녀 보너스는 전 세계 매출에서 발생되는 수익에서 받습니다. 총 21개 풀에 일률적으로 100만 BP씩 적립하여 총 2100만 BP를 적립합니다. 매월 지급하는데 직급별로 공유하는 풀의 수가 다릅니다. 직급 레벨별로 지급받는데 중복해서 받습니다. 매월 받기 때문에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안정적인 소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원보상은 4월 7일 이전 가입자가 받는 배당 성격의 수당으로 분기마다 지급됩니다. 전 세계의 매출을 공유하여 지급하는 배당금입니다. 7월 멀티월렛 지갑이 출시되면 영국 PLC 주식으로 교환해준다는 것으로 현재 교환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레지스터를 클릭하기 바랍니다. 크라우드원 보상 교환 옵션 내용입니다. 왜 이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절차를 따라주면 됩니다. 체크박스에 체크를 한 후 아래 박스를 클릭하여 주면 절차가 끝납니다.
구글페이와 애플페이가 연동되는 멀티월렛 지갑이 7월에 런칭될 것입니다. 현금 계정으로 보너스 인출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암호화폐 거래가 이루어지고 주식 거래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래 수수료 수익의 50%를 회원들이 배당받을 것입니다. 7개 보너스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추가로 로열티 프로그램이 있는데 패키지 구매 시 기본으로 주고 프로그램에 따라 주는 로열티 포인트로 마일러지처럼 사용될 것입니다. 활동 간소화는 출석 프로그램입니다. 누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빠지는 날 없이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불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매일 녹색불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충분한 포인트를 받아서 수요일마다 지급되는 포인트를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가입만 하여도 로열티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24시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원 플랫폼이 가입한 회원에게 이윤 약 80%를 지급하기 때문에 플랫폼 회원이 증가하는 겁니다. 크라우드원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면 디지털 제품이 아닌 소비재환, 내구재 상품들도 입점되어 매출이 발생되는 시점이 오면 전 세계 1등 기업으로 발돋움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크라우드원의 비전입니다. 보너스를 받아 소득이 되면 더 많은 로열티 포인트를 받습니다. 크라우드원 수익 구조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윤 약 80%를 회원에게 되돌려준 겁니다. 크라우드원은 세계 1등 기업이 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을 주는 플랫폼입니다. 많은 금액을 투자받지 않습니다. 제품 매출을 올리는 옵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만 있으면 됩니다. 크라우드원은 새로운 바람의 물결입니다. 부족한 건 돈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라고 하였습니다. 크라우드원이 세계 1등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구글이 그랬던 것처럼 1등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되었던 것처럼 1등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되었다면 크라우드원도 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주인이 되는 공유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파는 사업이 아닙니다. 크라우드원은 세계 1등 기업입니다. 이것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목적을 분명하게 정하십시오. 프레지던트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90일 동안 집중하여 좌우 두 명의 스타 플레이어를 만들면 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일구어낼 수 있다면 오늘이 가난한 날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